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제품만 보면 되게 많이 보던 제품일 수 있는데요. 실제 좀 달라요. 네, 뭐냐면, 소니에서 만든 어플인데, 귀에 아무것도 꽂지 않아도 음악이 들리는 헤드폰이에요. 음악이 들리는 헤드폰, 컨셉트 N이라는 제품입니다. 컨셉트 N. 개발을 시작한 지꽤 오래됐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목에 거는 넥밴드 형태의 헤드폰인데요. 보통 넥밴드 형태의 헤드폰에는 뭐가 있죠? 귀에다 꽂는 이제 그 이어버드 같은 게 있어서 줄쭉 당겨서 귀에다 꽂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게 없어요. 목에 걸기만 하는 건데 사진이 잘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끝에 보면 이 목에 거는 끝에 보면 여기에 스피커가 있어서 요 끝에 스피커가 있어서 소리를 귀에까지 이렇게 싹 싸줘요. 소리가 귀까지 싹 올라와요. 실제 귀에다가 이어버드를 꽂지 않아도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음악을 듣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방해를 보지 않는 주변 사람들한테 눈치를 안 보이는 거죠. 소리가 딴 데로 안 가요. 소리를 쏴주는 거거든요. 음악을 귀를 덮지 않고 귀에다 뭘 꽂지 않아도 넥밴드 형태 그 끝에 있는 스피커에서 소리를 스틱으로 쏴서 이렇게 소리를 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쏴가지고 옆에 사람들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리도 같이 들리는 거죠. 주변 소리 들으면서 소리도 음악 소리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탈 때나 시끄러운 곳에서 일해도 음악이 잘 들리는 컨셉트 N이라는 헤드폰입니다. 그 컨셉트에 나오는 소리는 사용자 근접 범위 밖으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때처럼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이 없답니다. 이어버드 처리를 귀에 꽂는 게 아니고 그냥 있어도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음량 제어도 가능하고요. 이 제품이 아직은 프로토타입이라 상용화되진 않았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저는 그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운전할 때 이렇게 꽂고 있으면 옆에서 들리는 차 소리 같은 게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 따고 있으면 음악 소리 들리면서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다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별풍을 더 쏴주시면 사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나페님.